한국 하나님 앞에 올리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에게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25살에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는 유다왕 13대 왕으로서 사역을 진행하는데 적지 않게 큰 어려움을 봉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 젊은 나의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중대한 사역을 진행해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을 해 나가야 되는지 암담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사실은요 나라와 민족의 문제입니다. 또 두 번째는 신앙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아버지에 관한 과거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왕 12대 왕이었던 그의 아버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단편적이면서도 총괄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따라 해볼까요?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러분 사람이 공부하고 힘들면요
그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분 앞에 소원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청원하며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유약하고 연약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천번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백성들의 소원과 그 소망과 바람을 들을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혜 아닙니까? 지혜는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두 번째는 믿는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이웃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가족들의 그 애탄 기도 제목을 들을 줄 알고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죠. 아멘. 여러분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28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즉시 달려 머뭇거릴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즉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아멘. 즉시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걸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주님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직구하고 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찾고 답을 저 높이 계시며 우주 만물을 통과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신이 지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나 두 번째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몰라요.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혼자 짊어지고 가다가 넘어져요. 여러분 자신 안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또는요 주의 환경 속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하스가요 주위에 있는 족속들을 통해서 답을 찾고자 했어요. 아이고 그냥 이 이방의 세력들이 얼마나 창성하고 창대하게 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우상 숭배 역사에 종용했어요. 여러분 답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고 그 전능하신 분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이방인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때로는 이 강대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이 이국의 땅들을 짓밟으면서 통감적인 능력의 역사를 행사하는 것 보니까 이야 저들이 믿고 있는 신이 제일인가 보다. 여러분 아하스 왕이요 그런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성전을 폐쇄시키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 안에 온갖 우상숭배 역사들을 갖다가요 끌어들여와가지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셨던 것들을 온통 거룩한 성전에 갖다 놓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우상숭배를 종용하고 나갔던 이 아하스 왕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아하스 왕이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6년간 자 성경 직전에 말씀 한번 보세요. 28장 1절 자 성경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28장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몇 년요? 16년이 지나가면서요 한마디로 나라를 빠먹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성전 거룩한 은혜 전당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될 그 거룩한 성소를요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통관하시고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고요. 우상숭배를 쫓아가도록 이렇게 미혹의 역사를 아하스 왕
왕이라면요 적어도 백성 나올 정도로 그들이 신앙에 일관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을 돕고 저들 앞에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장서서 우상 숭배 역사에 이 더러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있는 이 아하스 왕 시절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28장 5절. 자,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28장 5절 우리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창대하고 부흥해서 흥망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참 너무나도 기쁘고 복된 역사 가운데 행복이 충천해가지고 정말 역시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유다 나라가 적어도 북이스라엘과는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태평세대를 이루었다고 해야 되는데요. 이런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인들과 타협점을 찾고서요 여호와 하나님 섬김을 떠나갔을 때 여러분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이 죽는 이 엄청난 일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재앙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 가운데 두려워진 것입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았어.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으므로 우상 숭배를 총명하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그 믿음에서 떠났으므로 우리가 패역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즉시 회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즉시 회개해야 되잖아요. 죄가 발견되면 빨리 발견하고 알수록 즉시 해결하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보겠습니다.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답이에요. 죄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동안에는 복은 고사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적어도 3,4대까지 하나님께서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하스 왕 한 사람이 잘못된 곁길로 나가니까 여러분 성전을 폐쇄하고 우상 숭배를 들여오고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고 그리고는 마침내 거룩한 그 은혜의 전당을요 짓밟은 그 행태를 그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면서 진행하자 여러분 12만 명이 죽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악의 역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 밀어나고 우둔한 사람의 공통적인 모습은요 심판과 재앙의 역사가 와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징조를 보여주셔도 그 징조 가운데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현상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묵시적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어도 그 말씀 안에요 변화가 없어요. 누가요?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어찌 보면요 이것은 1차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입니다. 그러나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성경 볼까요? 자 보세요. 8절 9절 28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에게서 그들의 아내와 자매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려가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12만을 치게 하신 분이 여호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다시금 20만 명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이 역사의 무대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히 자신의 그 영광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관적인 역사를 만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마음속에 확증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20만 명이 꼼짝도 못하고 우리에게 붙잡혀서, 이야, 이런 역사는 전무후무할 만큼 과거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웬일이야. 너무 기뻐가지고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너무 좋아할 거 없어. 거울처럼 보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족속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장을, 엘로카드를, 레드카드를 다 발부하시는데 저들이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저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28장 22절 이후에 읽은 것처럼요, 아하스 왕이여 정신 차리지 못하잖아요. 참 깨달을 만한데, 제2차 경고와 심판, 제2차 경고와 심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좀 깨닫고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요 마치 벗은 발로 맨발로 뛰쳐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내가 주님 앞에 큰 득죄를 했다고 이렇게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권고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범죄하여 무슨 짓을 했나 봤더니요, 자 보세요, 28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아이고야, 이게 웬일이에요 도대체? 웬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이 답답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아버지가요 너무나 많은 일을 저질러 놨어요.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나라와 민족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의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제반 종교적으로도 보면 참 모든 것들을요 거룩한 형상을 깨뜨려 놓았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25세에 등극을 하고 중대한 사역을 진행하려고 이 모든 현황을 쫙 파악해 보니까, 이거요 너무나 너무나 산적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직구하고 경건의 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가정을 보면요 우리는 두 가지 비교적인 것을 봅니다. 아버지는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주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요, 이 왼쪽 편 아하스 왕의 문제 말고요 오른쪽 편에 오늘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할렐루야.
보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1절 2절 우리 같이 29장 1절 2절 같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어두운 면이 있으면 그 절망의 상태대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적어도 오늘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끈을 내려놓지 않고 주님에게 간절히 사모하고 청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외면치 않고 이 나라를 버리지 않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참 부도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경건치 않는 이 아버지의 슬하에서 성장했지만 아하스 왕의 이 폐역한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열심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은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이 충직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요? 한 사람, 믿음의 사람, 그의 어머니. 오늘 1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비야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아비야가 누굽니까? 그의 가정을 들어가 보면 아비야의 아버지는 스가랴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제사장입니다. 이사야 8장 2절에 보면 스가랴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는 진실한 종이요 진실한 증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졌다고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주위에 달라졌다고 해서 내가 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러분, 그의 남편이 아하스가 얼마나 속을 썩였을까. 가슴에 아는 그 쓰라린 그 아픔과 그 가슴마리와 그 상처와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으로 일관해서 여보 왜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왜 그렇게 진행하고 그래? 여러분, 끊임없이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이 아들 히스기야. 사랑하는 이 아들 히스기야가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한 믿음으로 서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말씀의 꼴을 먹이고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정진했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의 표를 하나님이 보신 것을 기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한번 보세요. 참 대단하잖아요. 어머니 몫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부지런해야 된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 아주 중대한 말씀이 11절에 선포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그랬어.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러분, 요게벳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바쳐 헌신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려고 했지만 더 이상 키울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나의 강물이 띄우는 것, 여호와께서 내게 우리 가정에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으니 하나님이 이 아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아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이 아들을 통해서 운행하시고 좌정하시며 이루신다고 하면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게벳의 신앙이 그랬던 오늘 본문의 아비야의 믿음도 그랬던 것이 하나님 아들 히스기야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흑과 같은 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계셔서 분명히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시고 일으키실 때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대단한 깊은 신앙관을 그가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정진해 나갔죠.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딱 붙잡으시고, 그리고는 조상 중에, 여러분 선대 왕들이 많잖아요. 예. 믿음의 조상들이 많잖아요. 앞에 지나갔던 많은 선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누굴까? 다윗. 그렇지,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영향력을 끼친 자다.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다 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는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아하스 왕이 이렇게 주님의 영광의 역사를 훼손해 놓은 16년 동안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경건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나라가 회복되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단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미리서요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상처럼 그려주고 그에게 미션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마침내 그 뜻을 가지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은혜에 흠뻑 젖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이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어도 은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그가 이제 일을 진행하기 시작하는데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역대 왕 중에 이런 역사를 진행한 사람이 없었어요. 3절에 보세요. 첫째 딸의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요 꽝꽝꽝 문을 닫아놨어요. 아무도 들어가 예비하지 못했다. 도대체 이런 일이요. 도대체 이런 일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폐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임을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시간과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도대체 이게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것은 성전 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거기에 나가서 여호와께 예배하자. 할렐루야. 여호와께 예배하자. 여러분, 우리 새비전이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서 매주마다 집회를 진행하고 전국을 돌면서 기도원을 찾아가고 교회를 찾아가고 영성원을 찾아가고 개척의 지단을 찾아가고 어떤 곳이든지 찾아가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강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재단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아멘. 언제부턴가요? 자꾸만 예배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고 있습니까? 적어도 한 주 동안에 7회차, 8회차, 10회차 예배했던 사람이요. 아유,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절반으로 줄이자고. 아유, 요즘은 다이어트 시대라는데 50% 다섯 번만 가자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더 줄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되지 뭘 그렇게 극성스럽게 신앙생활 하냐고. 여러분, 예배를 폐하고 모이는 것을 폐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모이면 모일수록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면 돌릴수록, 찬양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문을 오늘 세계로, 오늘 여기 영성은요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영성 수양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전의 문은 활짝 열려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히스기야 왕이 도대체 주님의 전이 왜 이렇게 닫혀있는지 성경문을 확 열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세요. 자 보십시오. 3절에서 5절 자, 같이 읽어야 합니다. 3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광야에서 불순종해가지고 독뱀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놓고 그리고는 그 노뱀을 바라본 자들마다 그 온몸에 독이 퍼져서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시절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구원의 큰 은혜 역사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당대에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노뱀의 형상을요 성전에다 갖다 놓고 여러분 수왕대가 지나면서 계속 우상숭배 역사를 진행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 우상화되버린 노뱀의 형상의 우상물을 제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성전 안에 거룩치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시 되고 있는 것들은 다 이방 나라의 것이든지 아니면 믿음 안에서 잘못된 말씀과는 상관없는 것이라면 다 철폐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제사장들을 부르고 레위 족속들을 불러가지고 당신들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직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집내에 영광스러움에 동참하는 것인데 뭐하고 계시냐고 더 이상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일을 하라고 여러분 저들의 사역의 자리매김을 진행해 주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 회복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여러분들의 중심을 헌신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소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하여 깨끗이 소재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을까. 그리고는요 거기에서 직무를 진행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정한 일꾼들을 다 불러가지고 적재적소에 자리매김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정상적으로 성전이 회복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제까지 철폐하지 못했던 모든 산당들 여러분 산당의 문화는요 우상숭배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이방 나라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이 모든 산당의 역사를 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철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에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성전에는, 성전에는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영광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쫙 진행해 나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감찰하시면서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창대케 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창대하고 충만한 역사를 진행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930년부터 729년까지 약 200년 동안에요. 200년 동안 열왕기 이 시절 200년 동안에 온통 나라 안에 이렇게 우상숭배가 들어왔던 것을 히스기야 왕이
한 번에 주저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줄로 차로 재듯이 재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행했더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큰 복으로 그와 함께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상 이 아수르 대군이 18만 5천 명이 몰려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군을 물리쳐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역을 진행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했더니 29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지키시며 모든 범사가 형통하도록 함께 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그냥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세계로 영성 수양관에 나오셔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오늘도 세비전에 사랑한 동역자와 더불어서 함께 동역하는 이 행보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창대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히스기야 왕이 부지런하게 이처럼 사역을 진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물질의 축복하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한 가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역대하 32장 27절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에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매한가를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면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그 헌신적인 사역을 보시고 야 히스기야는 무엇을 주어도 잘 관리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을 줄 때요 잘 관리할 수 있는 자녀에게는 조금 더 줍니다. 잘 관리할 수 있는 자녀에게는 더 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잘 관리할 만한 이 탤런트 관리할 만한 헌신적인 땀의 열정을 통해서 심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 보니까 와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쌓을 곳이 없도록 그에게 부어주셨는데 참 전무후무할 만큼이요. 예. 솔로몬 왕대 하나님께서 물건으로 부귀와 영화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역사적으로 열왕시대를 보면 그 이후로 예. 그 이후로 처음 있는 일 아닐까 생각할 만큼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또 한 가지 결론편에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2장 30절에 보세요.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기온의 이 샘물은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파놓은 이 땅굴, 사실은 수로죠. 수로입니다. 그래서 이 윗샘에서부터 실로암까지요, 이 거리,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요, 한마디로 이 물을 잘 이용할 줄 알았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누가 주셨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왜 제가 침착도 먼저 이 물 때문에 버티지 못해. 다른 것은 있는데 물 때문에 버티지 못해. 그래서 히스기야 왕, 어떻게 보면 왕이면서도 용자며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지혜를 얻었는데, 야, 땅굴을 터자. 북쪽에 어떤 사람은 땅굴을 악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땅을 파가지고 수로를 만들어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요, 이 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정리하여 쫙 진행해 나갔던 이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근동의 사람들이 얼마나 풍요로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런 형통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형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요. 왜요?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기초를 놓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밖에 여행 중심으로, 아니 그냥 적당히 해. 아이고, 그냥 답답해. 어떻게 그렇게 틈이 없어? 그렇게 고지식해가지고 어떻게 살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답답해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이 기준이 아니에요. 유행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쓰셔. 오늘 히스기야가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한 것 같았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품에 안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니까 죽을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명이 떨어졌어. 히스기야야, 너 죽고 불쌍다. 여러분,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요 과거에 여차여차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진실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한 번 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할게요.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선 이 히스기야 왕을 보고 하나님께서 15년이나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의 영광을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아하스 아버지는 엄청나게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16년 동안 나라를요, 짓밟아 여호와 영광을 훼손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29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뜻은, 그 이유는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었던 어머니 아비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상적부터 믿음으로 진행해 나갔던 이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큰 그릇으로 사용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2019년도 이제 하반기를 진입했잖아요. 이 시대에는 히스기야 왕과 같은 놀라운 결단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의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쫓아나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